구독, 좋아요, 팔로우, 댓글, 공유, 저장까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우, 오늘 이거 배스킨 라빈스 요거 세 가지 하는 거 이거 했는데요. 한 다섯 개인가 받았는데 그 중에 이거 하나 딱 그 사용 안 한 거네요. 나머지 네 분은 사용했다고 그렇게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팔로우, 댓글, 공유, 저장 많이 하시고요. 이거 세 가지 맛인데, 망고 맛하고, 뭐, 비치, 슈퍼 비치고, 요 하얀 거는, 이것도 신상품인가, 근데 망고 밑에 있었거든? 근데 내가 뭔지 몰랐어요. 예. 이거 뭔지 맛이 모르겠어. 아무튼 이거, 배스킨 라빈스, 이거 세 가지 맛 하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 네 분도, 다섯 분인가? 고맙습니다. 그분도 마음은 감사히 받을게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민폐였어요. 계속 그거 체크하고, 그나마 이거 한 개 돼서 다행이지. 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얀 거는 모르겠어. 신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망고고, 예. 술먹방은 유튜브 가서 할 거야. 아, 못 탄다. 예, 배스킨 라빈스. 요거 세 가지 맛이 뭐였는데? 원래 맨 처음에 파인트 뭐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사용한 거라서 안 되고 오늘 더웠어요. 요거는 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 인덕션 같은 거, 인덕션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불판 냄비 올려가지고 뭐 끓여 먹고 구워 먹고. 아, 오늘 13건 했는데요. 9만원 했어요, 9만원. 그러니까 13건이어도 좀 장거리 뛰고요. 프로모션 해가지고 건당 7천원 찍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뭐 7천원 단가가 어떻게 나오냐 하는데, 지금 무더위자면 폭염이니까 기상 할증도 붙고, 점심, 저녁 피크에 그 피크 할증도 붙고 해가지고, 그 거리도 있고. 제가 보낸 아메리카노 어디 걸? 오늘 컴포즈 커피 먹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거를 다 기억을 못 하고요.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 해요. 어느 분이 뭐 YUJUNETDA 님이 보내주신 게 어떤 커피인지 제가 일일이 그거를 체크를 했다가 다 기억하고 다 일일이 그 목록화 시켜가지고, 아, 이분이 이거 해줬고 이거 먹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인사드리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컴포즈 커피 먹었으니까 그렇게 뭐 본인 컴포즈 커피 보냈으면 거기 뭐라 해야지, 퉁친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어떻게 되죠, 거기 다 포함돼서 인사드리는 거니까는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아메리카도 저번에 먹었고, 그거 찍고 나서 이후에 보내주셨으면은 아직 뭐 없었으면 모르고, 제가 그래 항상 말씀을 드려요. 방송에 언급을 못 하더라도, 내가 따로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예.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은 아는데요. 마음은 아는데 재촉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보냈으면 그걸로 이렇게 마무리 줬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일일이 다 못하니까는. 예. 근데 이거 하얀 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맛있다. 민성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세요. 맛있다. 이 망고도 뭐 맛있고. 근데 그 하얀 거, 그니까는 왼쪽에 첫 번째에 있었어. 망고 있고, 그 밑에 뭐 하나 있고. 나중에 알아봐야겠다. 유현이 왔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아, 다른 분들도 양해 좀 해주세요. 방송에 언급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받을 때 항상 미리 양해를 구해요. 아, 면도기 얼마냐고? 내가 한 거는 다필리스 시리즈 5000 시리즈인데, 이거는 진짜 네덜란드에서 만든 거고, 요거는 차이니즈인가 그럴 거야. 10만원대 후반, 20만원은 안 넘었을 것 같아요. 10만원 기억이 안 나. 좀 산지 오래돼가지고. 같은 필립스 5000 시리즈인데 그 디자인이 약간 다릅니다. 갑자기 필립스 면도기 이거 광고 아니에요. 필립스 광고 아닙니다. 참고로 면도기 왜 물어보는 거야. 필립스 기대하고 있을게요.
5천, 아, 돈 벌어서 9천 시대 써야지. 아, 근데 저 5천 시대도 괜찮아. 아, 그리고 전 대통령님 그런 거 하지 마요. 여기 뭐 하는 거 있는데 하지 마요. 이거 얼른 먹고, 저기 유튜브 가서 족발 사놨고, 족발. 족발 먹을게요. 그거 하지 마. 227님, 방송 방해 하지 마. 아, 오늘 50개 하고 있어요. 아우,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 그리고 나 오늘 기사님들 두 분이나 만났어. 그두 분이 진짜 나 인증해주고, 한 분은 사진까지 찍었어요. 한 분은 그 인증 사진까지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뭐 인증하라 하는 거, 그분 얼굴 가리고 아닌 그분 동의하에 다 올릴 수 있어요. 일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놀랐어요. 오늘 두 분이나 만났어. 네. WKGALSGHKS님, 고생 많으시네요, 더운데. 응? 인스타 프로필 가면 다 있잖아요. 술 한잔 배달 갑니다! 12 배달 3초. 네. 아, 무카님이 혹시 그거 되는 건가? 무카님한테 중개자 역할 해줬는데, 중개자 역할을 할수 있나? 안 돼. 어저께도 술 취해가지고 인스타에서 라이브 방송해서 그 안전이 그막 실수했잖아. 인스타에서 술 먹방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너무 그 이렇게 지금도 지금 컨트롤 안 되는데, 노란색은 망고 마시고, 파란색은 푸른색은 슈퍼 비치고, 하얀색 쌀베트 같은 거는 있었는데 해줘야 돼. 또 매번 해줘야 돼? 아, 이거 되게 야, 중계자 중계 하게. 됐구나. 매번 해야 돼. 아니, 유튜브는 한번 지적하면은 되던데. 아, 근데 망고 맛은 뭐가 터진다. 알갱이 같은 게 있다. 뭐라고 해야 돼? 버블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지? 알갱이? 그 무슨 공차에서 먹는 그뭐 그런 알갱이 좀뭐 터지네. 적당해, 적당해. 그다 먹어가.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 이게 파인트에서 거절 당하고, 뭐 27개짜리 거절, 이거 세 가지 고르는 건데, 이게 뭐지? 커터도 아닌 게 뭐지? 이거 모르겠어. 슈팅스타는 아니야. 다새 거야, 새 거. 신상품을 했어. 버블티 같은 거뭐 터져, 망고가. 슈퍼 비치랑 무슨 애플 망고고, 하나 하얀색은 모르겠어요. 내가 다음에 가면 확실히 이름 알아볼게요. 다 먹어가. 이거 정말 이분 아니었으면은 나 진짜 망신, 개망신 당할 뻔했어. 뭔 말을 걸어? 민성님한테 뭔 말을 걸어?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는 다 사용한 거라고 해가지고 계속 실패했어. 그러니까 엄청 죄송스럽고 민폐하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거 했는데, 하나 얻어 걸린 게 하나. 진짜 이거 잘못 깼습니다. 이거 보내주신 분, 진짜 이분은, 와, 이분 아니었으면 진짜로 민폐였어, 민폐. 맞다. 다 먹었어. 아,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요. 아, 너무 힘들어. 막 릴스 올려달라고 하고, 막 먹었냐고 막 재촉하고 힘들어. 아, 피자 보냈어요. 피자 같은 거 천천히 먹을게요. 내가 방송에 못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었을 거예요. 10점 만점에, 10점이죠.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님 보고 계십니까?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와, 다 먹었다. 아, 그거 무슨 뭐야? 그 유튜브에서 9시 반에 족발에다가 한 잔을 해야 되나? 족발만 먹어야 되나? 또 상추 같은 것도 없는데. 재현이 화이팅 하고요. 그러니까는 드셨으면 드셨다고 얘기를 못하죠. 왜냐면은 그 지난 텐님께서 심님께서 보냈어. 근데 그럼 내가 기록을 했다가 또그 DM 가가지고 그 DM 그거 다 찾아가지고 또 그거를 해가지고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지금 있는 게 300개가 있어. 300개. 300개 있는데 뭐 그중에 뭐 몇십 개뭐 100개 정도 그거 뭐 사용한 곳이 있는데 하여튼 몇백 개가 쌓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성님 화이팅하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9시 반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